안녕하십니까. 에드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전행동기계기능사 2015년 1월 25일 시행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개별 공조 방식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리 개별 공조 방식은 총 3개밖에 없었어요. 패키지, 룸쿨러, 멀티유닛 이렇게 3개밖에 없었죠. 근데 보시면 4번에 펜코일 유닛 방식 나오는데 요 녀석은 중앙 공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개별 공조 방식이 아닌 것은 4번 펜코일 유닛 방식이 되겠다. 자, 그다음 2번 판형 열교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열교환기 판형이다 그러면 그냥 명칭 그대로예요. 판형 열교환기라는 거는 요런 판을 겹겹이 붙여놓은 형태, 여러 개의 판을 겹겹이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거는 판이 많이 겹쳐진 거는 용량이 큰 거, 판이 조금 겹쳐진 거는 용량이 작은 거. 그리고 이 녀석의 장점은 뭐냐면은 붙였다 뗐다 조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립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할 때 그냥 분해해서 싹 씻어버리면 되죠. 그 청소도 용이하다, 용량 조절도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녀석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그려드리자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판형 열교환기를 중간에다 설치합니다. 그 제가 이 단면 한 개만 갖고 올게요, 설명을 위해서. 그래서 판형 열교환기 이 녀석을 한 개를 딱 설치를 해가지고 구멍이 총 4개예요. 구멍이 총 4개가 나옵니다. 위에 2개, 밑에 2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실내에 있는 방열기가 있을 거고. 자, 그럼 보일러에서 이제 온수 보일러다라고 칩시다. 그럼 온수를 이렇게 요 구멍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온수를 넣어주면은 요 구멍에서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방열기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열기에서 돌아오는 거, 요 녀석은 요쪽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요쪽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환수가 돼요. 얘는 환수가 되겠고. 그러면 나머지 두 구멍은 어떻게 쓰느냐? 이제 여기다가 급수를 하는 거죠. 급수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보일러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즉 뭐냐면은 그냥 일반 급수는 차갑잖아요. 일반 급수는 차가운데 여기 열교환기를 한번 통하면서 이렇게 열교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온수와 열교환이 되면서 얘는 살짝 데워져가지고 보일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급수를 미리 예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열 손실을 줄여주는 게 요 판형 열교환기의 역할이 되겠고.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분해 조립이 쉽고 용량 조절이 용이하다. 자, 그렇다면 문제 2번 돌아가가지고 판형 열교환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열 전달 효율이 높아 온도차가 작은 유체간의 열교환에 매우 효과적이다. 요 녀석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전열판의 요철 형태를 성형시켜 사용함으로 유체의 압력 손실이 크다. 압력 손실이 큰 만큼 열교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셀 튜브형에 비해 열 관류율이 매우 높으므로 전열 면적을 줄일 수 있다. 요 녀석도 열 효율이 좋은 만큼 전열 면적을 줄일 수 있다. 같은 말이죠. 3번도 맞아요. 그럼 4번에 보시면 다수의 전열판을 겹쳐놓고 볼트로 고정시킴으로 전열면의 점검 및 청소가 불편하다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얘는 조립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할 때 싹 다 분해해가지고 청소해버리면 되는 거야. 청소가 쉬운 거야. 그렇다면 이번에 틀린 거는 4번이 되는 거죠. 다수의 전열판을 겹쳐놓고 볼트로 고정시킴으로 전열면의 점검 및 청소가 간편하다 또는 뭐 용이하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 3번 문제. 난방 방식의 분류에서 간접 난방에 해당하는 것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방 방식은 크게 세 종류. 직접 난방, 그 다음에 간접 난방, 그리고 방사 난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고 방사 난방이라고도 하고 방사 난방을 그냥 복사 난방이라고 합니다. 즉 복사 난방의 형식이 방사 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뭐 간접 난방에 해당하는 것은 했으니까 3번 복사 난방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온수 난방, 증기 난방, 히트펌프 난방 중에 하나가 간접 난방이라는 건데, 자, 그럼 직접 난방과 간접 난방의 뜻,
자, 사전적인 의미 제가 일단 적어드릴게요. 실내 방열기를 설치 후 여기에 배관을 통해 온수 및 증기를 보내는 방식. 그래서 이 직접 난방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어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실내의 방열기가 있다. 얘가 라디에이터. 그러면 여기다가 온수 또는 증기를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온수 또는 증기를. 그렇다면 이 직접 난방의 형식은 뭐예요? 우리가 라디에이터, 얘는 전열식이잖아. 전열식. 다르게 말하면은 대류식이란 말이야. 대류식. 왜? 팬을 이용해서 온풍을 불어주는 게 아니죠. 팬이나 덕트를 이용해가지고 온풍을 불어주는 형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직접 난방이라는 거는 온수 열매, 온수 또는 증기라는 열매가 실내로 직접 들어가는 형태이고 대류 난방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류 형식. 그게 직접 난방인 거고. 자, 그다음 간접 난방은 뭐냐면은 열기에 의해 공기가 온풍되어 실내로 치출되는 방식. 자, 요거랑 이제 직접하고 간접하고 어찌 보면 아주 헷갈리는데 간단한 거는 요거예요. 포인트는 요거예요. 온풍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래서 자, 직접 난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온수 및 증기가 실내로 직접 들어가는데 자, 간접 난방은 뭐냐면은 자, 요게 실내입니다. 실내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조기 AHU를 설치하는 거예요. AHU를 설치해서 여기서 미리 난방해 가지고 공기를 실내로 치출시키는 형식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 코일이 있어요. 코일에서 열 교환했다. 코일은 뭐예요? 코일이 보일러란 말이야. 즉 보일러의 배관이 직접 들어왔냐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공기를 미리 가열하고 이렇게 들어왔냐, 요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1번과 2번 온수 난방, 증기 난방은 어디예요? 아, 직접 난방에 속하겠구나. 대류 형식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복사 난방 뭐라 했어요? 방사 난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답은 뭐예요? 히트펌프 난방이죠. 답은 히트펌프 난방이야.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게 히트펌프는 뭐예요? 4웨이 밸브를 이용한 냉난방기죠. 냉난방기인데 냉난방기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공조기는 없을 거야. 공조기는 없는데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유닛이 이렇게 스탠드형이라고 칩시다. 냉난방기. 요 녀석을 이제 난방으로 전환했을 때 히트펌프가 되는데 히트펌프도 잘 생각해보세요. 실내에 있는 에어컨, 냉난방기, 그 녀석 따뜻한 바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팬에 의해서 따뜻한 공기를 불어준단 말이야. 즉 대류 형식이 아니다. 대류 형식은 직접 난방인데 대류 형식을 제외한 요런 난방이 전부 뭔 거예요? 간접 난방이야.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요 차이인 거죠. 그래서 직접 난방과 간접 난방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게 제일 쉬워요. 안 그러면 문제가 정말 헷갈려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다시 보시면 난방 방식을 분류해서 간접 난방에 해당하는 것은 히트펌프밖에 없죠.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다음의 공기선도에서 갈로 2에서 갈로 1로 냉각 감습할 때 현열비 SHF의 값을 식으로 나타낸 것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습공기선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냉각 감습 같으면은 요 점에서 요렇게 밑으로, 대각선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예요. 그럼 얘가 지금 갈로 2가 되는 거고, 얘가 갈로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이 하나 더 생기네요. 이렇게 해서. 얘가 갈로 3이 되겠죠. 즉 뭐냐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냉각 감습이다. 그 말은 뭐냐, 요 3번 점에서 냉각했고 그 다음 2번에서 3번으로 감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냉각, 요게 감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합쳐놓은 게 2번 1번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각선 밑으로 떨어지면 냉각 감습이라고 부른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SHF의 값으로 중요한 맞는 것은 했는데, 자, 1번에서 떨어지는 거 요거 공고온도 T1이 되고, 3번에서 떨어지는 거 요거 공고온도 T2 또는 T3 같은 값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절대습도 X2,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꺼보면 절대습도 X1이나 X3나 값이 같은 거죠. 이렇게 나타내면. 그 다음에 이제 엔탈피 값이 나오네요. 여기서는 엔탈피를 I라고 줬고, 엔탈피선을 이렇게 연장시켜보면 I1, 그 다음에 여기서 2번에서 이렇게 연장시켜보면 I2, 그 다음에 3번에서 이렇게 연장시켜보면 I3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습공기 선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잘 보세요. 1번에서 3번에서 1번으로 이동하는 거, 요거 현열이에요 잠열이에요? 3번에서 1번으로 이동하는 거 요렇게 요렇게 가잖아요. 요렇게 요거 뭐다? 습도가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했어요. 상태가 변하지 않고 온도만 변했어. 뭐야? 현열. QS가 되는 거예요, 현열.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으로 떨어지는 요점은 뭡니까? 현열이에요 잠열이에요? 습도만 바뀌었죠? 온도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어요. 온도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했다. 잠열, QL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온도로 습도로 봤을 때는 현열 잠열이니까 엔탈피도 똑같죠? 3번 1번이 뭐예요? 얘가 현열 QS가 되는 거고, 2번 3번이 QL 잠열이 되는 거예요. QL 잠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SHF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SHF 현열 값은 뭐다? 현열 더하기 잠열 분의 현열이죠. 그럼 얘 두 개 뭔데? 전열이잖아. 전열, 전체 열량. 전열 분의 현열과 같은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쓸 수 있지. 현열, 자, 위에 기호로 써봅시다. QS 더하기 QL 분의 QS로 쓸 수 있는 거죠, 요 녀석. 그 다음에 전열이라는 거는 QT 토탈, 토탈 열량 분의 현열 QS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기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QS 더하기 QL 요거 1번, 요걸 2번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QS 더하기 QL로 쓰자면, 자, QS 그 엔탈피 값으로 할게요. 지금 문제 엔탈피라고 돼 있으니까 QS 어디? I3-I1이죠 그럼 요 1번 공식대로 풀면 I3-I1이 될 거고, 요거 더하기 또 뭐예요? QL은 어디야? 요거 2번에서 3번 그럼 I2-I3지 I2-I3 이렇게 쓸 수 있고, 분의 현열값 어디? I3-I1이 되네요. I3-I1. 요게 1번이야. 요거를 기호로 썼을 때, 그죠?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 식으로 만들려면 QT, 토탈 값 어디? 여기서 여기 전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I2-I1으로 쓸 수 있고, 분의 현열 값 어디? I3-I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4번에 SHF의 값을 식으로 나타낸 것 중 옳은 것은 뭐예요? I2-I1 분의 I3-I1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즉 요 녀석이 뭐다? QT 토탈 값이죠, 전열.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요거 그냥 습공기 선도 이해만 하시면 되죠. 이해만 하면은 공식은 뭐 거기서 유도해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덕트 속에 흐르는 공기의 평균 유속 10m/s, 그럼 공기의 비중량이 1.2kg/m³, 그럼 중력 가속도가 9.8m/s 자승일 때 동압은 몇 밀리 아쿠아인가? 자, 동압 구하는 공식. 동압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델타 P라고 쓰고요. 자, 델타 P는 R 곱하기 2G분의 V 자승 이렇게 구합니다. R이 공기의 비중. 자, 그 다음에 G가 뭐예요? 중력가속도. 중력가속도가 9.8이죠. 그 다음 V는 뭐야? 유체 유속.
유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대로 구해보면은 R 공기의 비중이죠. 이거 꺼버릴게요. 공기의 비중이 지금 1.2. 자, 델타 P는 1.2 곱하기 2 곱하기 9.8 요게 중력 가속도 분의 유속이 얼마? 10m/s니까 10의 자승 해주시면 되죠. 자, 요 자승 빠뜨리는 분 많아요. 문제 풀 때 절대 빼먹지 마시고 자 그대로 구해보시면 6.12가 나옵니다. 그러면 약 얼마야? 아, 약 6이구나. 동합은 6이구나.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냉동기를 운전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압축기 유면 및 냉매량을 확인한다. 당연한 소리. 2번에 응축기 유냉각기의 냉각수 입출구 밸브를 연다. 그래야 순환이 되죠. 그럼 3번에 냉각수 펌프를 운전하여 응축기 및 실린더 자켓의 통수를 확인한다. 이것도 맞겠고. 그럼 4번에 보시면 암모니아 냉동기의 경우 오일 히터를 기동 30에서 60분 전 통전한다 돼 있는데 자 기동 30에서 60분 전에 통전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압축기가 이렇게 있으면 가동 중에는 괜찮은데 가동 정지 시에는 어떻게 돼? 여기 밑에 오일과 냉매가 섞여 있죠. 가동하다 멈춰버리면 근데 요 섞여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가동시키면 어떻게 돼? 냉매가 갑작스럽게 증발하면서 오일이 포밍 현상으로 바뀌죠. 포밍 상태로 바뀌고 요 포밍이 어떻게 압축기를 때리거나 배관을 때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일 포밍과 오일 해머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 절연선을 이용한다든지 전극봉을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30분 전에 약간 예열하는 거예요. 30에서 60분 동안 예열하면은 냉매가 미리 기체로 증발해 있기 때문에 오일 포밍 현상이 방지되죠. 근데 이 녀석은 무슨 냉매? 프레온 냉매일 때 암모니아가 아니고 프레온 냉매일 때 암모니아는 터축가스 온도 높고 비열비가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열을 주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프레온 냉매일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6번에 틀린 것은 4번이죠. 암모니아 냉동기가 아니고 프레온 냉동기일 경우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좀 지우고 다음 문제 풀게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냉동기 검사에 합격한 냉동기 용기에 반드시 각인해야 할 사항은 해가지고 자, 요건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냉매가스 종류와 내용적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압시험 압력 압력 그리고 시험 압력 테스트 했으니까 내압시험 합격 년월일 언제 했냐 언제 제품이 만들어졌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최고 사용 압력 그리고 뭐 용기 제조 번호 요 녀석들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7번에 냉동기 검사에 합격한 냉동기 용기에 반드시 각인해야 할 사항은 여기서는 2번 용기 번호밖에 없네요. 용기 제조 번호.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가스 용접 작업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했죠. 1번에 용기 밸브는 서서히 열고 닫는다. 맞습니다. 2번에 용접 전에 소화기 및 방화사를 준비한다. 이것도 맞죠. 화재 방지를 위해서. 그럼 3번에 용접 전에 전격 방지기 설치 유무를 확인한다 돼 있는데 자 전격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전격 전격이라는 거는 제가 다른 말로 감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가스 용접에서 감전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요 감전은 전기 용접에서 전기 용접일 경우에 감전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고로 8번에
가스 용접 작업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죠. 용접 전에 전격방지기 설치유무를 확인한다. 어디? 전기용접일 때. 4번은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전기기기의 방폭구조의 형태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 전기기기 방폭구조 총 6가지죠. 요렇게 외우세요. 특, 유, 앞, 안, 내, 본. 이렇게 외우세요. 특유압 안내본, 특유압 안내본. 자, 그럼 얘들 뭐냐? 특수, 그 다음에 유입, 압력, 그 다음 안전증, 그럼 내압, 본질, 안전증. 자, 이렇게 총 6가지죠. 특유압 안내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에 전기기기 방폭구조의 형태가 아닌 것은 1번 내압 맞고요. 그 다음 2번 안전증 맞죠. 그 다음에 3번 유입 맞네요. 그리고 4번에 차동 있다 없다. 차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9번에 답은 4번 차동이라는 건 없다. 자, 다음 10번 문제. 수 공구 사용에 대한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공구함의 정리를 하면서 사용한다. 당연한 소리. 그럼 2번에 결함이 없는 완전한 공구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 3번에 작업 완료 시 공구의 수량과 훼손 유무를 확인한다. 이것도 맞고. 그럼 4번에 불량 공구는 사용자가 임시 조치하여 사용한다 돼 있는데 불량 공구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해야 됩니다. 그 10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다음 11번. 표준 냉동 사이클로 운전될 경우 다음 왕복동 압축기용 냉매 중 토출가스 온도가 제일 높은 것은? 자, BRBK 값이 제일 높아가지고 토출가스 온도가 가장 높다. 무슨 냉매? 암모니아. 자, 다시 암모니아 가스는 BRBK 값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토출가스 온도가 높다. 그로하여 워터 자켓을 설치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11번에 표준 냉동 사이클로 운전될 경우 다음 왕복동 압축기용 냉매 중 토출가스 온도가 제일 높은 것은 1번 암모니아가 되겠다. 11번의 답은 1번. 자, 12번.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의 압축 과정 동안 냉매의 상태 변화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자, 이거 물레르선도 한번 그려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pH선도라고 쓰고, 자, 여기 임계점이라고 하면 압축과정은 건포화증기선에 딱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게 압축과정이잖아요. 든 엔트로피선에 따라서 올라간다. 그렇다면 이때 냉매의 상태 변화로 틀린 것 했습니다. 알아보면 되죠. 자, 우선 1번에 압력은 상승한다. 압력선 어디예요? 자, 요거 A, B라고 했을 때 요렇게 하면은 얘가 A, PA가 되죠. 압력. 그럼 요렇게 꺼보면은 얘가 PB가 되겠네. B의 압력. 그럼 어떻게 돼요? 압력선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압력은 상승한다. 1번 맞고. 그 다음 온도선은 어떻게 되냐? 온도선은 보시면 위에서 요렇게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지고 떨어지는데 여긴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온도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TA라고 치고 얘가 TB라고 쳤을 때 어떻게? 온도선도 상승하는구나. 그죠? 그래서 2번에 온도 상승도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엔탈피 증가 돼 있는데, 자, 엔탈피는 어디? 여기잖아요. 여기. 아, 여기네요. 여기 A점. A점은 요렇게 보면 HA. 그 다음 B점 요렇게 내리면 HB 해가지고 엔탈피도 어떻게 돼요? 아, 엔탈피 값도 상승하는구나. 증가한다. 그래서 3번도 맞아요. 근데 4번에 보시면 비체적은 증가한다 돼 있는데 비체적은 어떻게?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압축이에요. 압축. 꾹 눌렀으면 어떻게 돼? 체적이 줄 수밖에 없죠. 고로 비체적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한다. 그래서 12번에 틀린 것은 4번. 비체적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된다. 꽉 눌러버렸으니까. 자, 다음 13번 문제. 다음 중 동관 작업용 공구가 아닌 것은 돼 있습니다. 자, 1번에 익스팬더는 뭐예요? 확간기, 동관 확간할 때 쓰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 T뽑기 돼 있는데 요거는 처음 보시죠. T뽑기는 뭐냐면 동관이 이렇게 있으면 동관 가운데다가 이렇게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배관을 탁 끼워요. 이 뭐예요? T잖아요. T. 그래서 분기시킬 때 이런 식으로 T뽑기를 씁니다. 그래서 2번도 동관 공구가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플레어링 툴은 뭐예요? 나팔관.
그죠? 플레어링 툴은 나팔관이라고 했고, 4번에 보시면 클립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주철관 소켓이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에 동관 작업용 공구가 아닌 것은 4번 클립 어디 쓴다? 주철관. 자, 그 다음 14번 유체의 입구와 출구의 각이 직각이며 주로 방열기의 입구 연결 밸브나 보일러 주증기 밸브로 사용되는 밸브는 해가지고 뭐 다른 거는 다 볼 거 없어요. 첫 번째 줄에 유체의 입구와 출구의 각이 직각이다. 그건 뭐예요? 유체가 이렇게 가다 꺾여 내려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요렇게 생겼었죠. 요렇게. 자, 90도 꺾이는 밸브를 뭐라고 했다? 앵글 밸브라고 했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 앵글 밸브가 되는 거고. 자, 다음 15번 횡형 쉘앤 튜브식 응축기에 부착되지 않는 것은? 자, 이건 그냥 외워버리세요. 역지 밸브는 없습니다. 15번의 답은 1번 역지 밸브. 자, 다음 16번 다음 중 정전기 방전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정전기 방전. 자, 얘들은 그냥 외우세요. 불, 연, 코, 브, 불연 코브. 그래서 뭐냐? 불꽃 방전, 그 다음 연면 방전, 그다음 코로나 방전, 요게 브러쉬, 거긴 없네요. 브러쉬 방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연 코브라고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아닌 것은 3번의 분기 방전은 없다. 다음 17번. 보일러 운전 중 과열 사고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보일러의 수위가 안전 저수면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그래야지 과열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보일러 수위 순환을 교란시키지 말아야 안 된다. 보일러가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해줘야 된다. 맞죠? 그 다음 3번에 보일러 전열면을 국부적으로 과열하여 운전한다. 자, 국부적이다. 국부. 국부적이라는 건 뭐였어요?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이 어떻게 돼? 국부적으로 열을 주면 과열되게 돼 있죠. 어디든 간에 과열되게 돼 있어요. 그럼 과열돼서 거기서 이제 파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17번에 틀린 건 3번이겠죠. 보일러 전열면을 국부적으로 과열하여 운전한다. 국부적으로 과열하면 안 된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17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18번 보일러의 수압시험을 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수압시험입니다. 수압시험 하는 목적 뭐예요? 보일러 딱 제작하고 나서 수압을 확 거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누출 부분, 누수가 있나 없나 요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에 균열의 유무를 조사한다. 맞고. 그럼 2번에 각종 덮개를 장치한 후의 기밀도를 확인한다. 이것도 맞겠죠. 그 다음 3번에 이음부의 누설 정도를 확인한다. 이것도 맞고. 4번에 보시면 각종 스테이의 효력을 조사한다 되어 있는데, 스테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일러의 본체는요, 동판이 뭐냐면 우리가 보일러라는 거는 이렇게 원통일 경우 뭐예요? 판을 이렇게 말아 놓은 거잖아. 즉 네모 반듯한 판을 이런 식으로 말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구멍, 이거 구멍이죠. 구멍. 요 구멍인데 이 구멍은 뭘로 막냐? 동판으로 이렇게 말아 놓고 경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경판. 즉 보일러는 동판과 경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여기 이음부는 어때? 약하잖아. 약해서 여기를 지지해주는 장치 이렇게 묶어놓은 거. 얘들을 스테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테이. 동판과 경판을 지지해주는 장치 이런 것들을 스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물을 채워서 하는 수압시험은 스테이랑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어요. 스테이에서 누수 일어납니까? 전혀. 그래서 각종 스테이 효력조사랑 거리가 멀다. 18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응축압력이 지나치게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 송풍기의 풍량을 조절한다. 그렇죠. 송풍기의 풍량을 좀 줄여주면은 어떻게? 응축 압력이 내려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죠. 그 다음 2번에
송풍기 출구의 댐퍼를 설치하여 풍량을 조절한다. 이것도 똑같죠. 풍량을 줄여주면 응축압력이 너무 내려가는 걸 막아줄 수 있고. 그럼 3번에 수냉식일 경우 냉각수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응축압력이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너무 응축이 잘 되니까. 그러면 수냉식일 경우 냉각수의 그 냉각수 공급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 응축이 더 잘 돼버리겠죠. 그러면 응축압력이 더 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19번에 틀린 것은 3번이죠. 수냉식일 경우 냉각수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감소를 시켜줘야 너무 내려갔던 압력이 살짝 올라오겠죠. 19번에 틀린 것은 3번. 4번도 뭐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19번에 틀린 건 3번입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작업 시 사용하는 해머의 조건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쐐기가 없을 것. 쐐기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런 말 있죠. 쐐기를 박는다. 쐐기를 박다. 그게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 옛날에 바위가 있었어요. 커다란 바위. 바위가 있는데 요 바위를 반틈 자르고 싶어. 그때 당시에 요즘에는 뭐 커팅기가 있잖아요. 돌 자르는 커팅기 뭐 톱 요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이용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톱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중간중간에 정을 박죠. 정. 정이라는 게 뭐예요? 요렇게 뾰족하게 생긴 못은 아니고 못보다 큰 정이 있어. 그런 정을 빵빵빵빵빵 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갈라진 마지막에 세게 빡 때리죠. 그 행위를 쐐기를 박는다. 쐐기를 박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뾰족하게 생긴 것들을 쐐기라고 해요. 그럼 망치의 쐐기는 뭐냐? 망치가 요렇게 있으면 요 끝에 요렇게 뾰족하게 달린 거. 요게 쐐기입니다. 망치가 있으면. 요 녀석이 쐐기다. 그래서 주로 우리 용접할 때, 전기 용접할 때 요 쐐기 망치 많이 쓰죠. 그래서 20번에 그 작업 시 사용하는 해머의 조건으로 조건으로 적절한 것은 해 가지고 1번에 쐐기가 없을 것 돼 있는데 쐐기가 있는 것을 사용해 줘야 돼요. 공전행동 문제에서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에 타격면에 흠이 있는 것, 없는 것 써야 되죠. 그럼 3번에 타격면이 평탄할 것. 오, 3번이 맞겠네요. 그럼 4번에 머리가 깨어진 거 쓰면 안 되겠죠. 쭉 읽어보면 뭐 어째 보면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21번. 팽창밸브가 냉동 용량에 비해 너무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해가지고 팽창밸브의 용량이 작다. 이 말은 뭐예요? 자, 팽창밸브 용량이 작다. 이 말은요, 곧 증발기로 들어가는 냉매의 유량이 작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압축기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증발기가 있고 팽창밸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팽창밸브 용량이 작으니까 증발기로 들어가는 유량이, 냉매 유량이 작은 거죠. 냉매 유량이 작아지면 가장 큰 현상이 뭐예요?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는 냉매의 가스가 과열되기 때문에 압축기 흡입층 냉매가 과열되고 그로 인해 토출층 냉매도 같이 과열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2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압축기 흡입가스의 과열. 냉매 유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다음 22번. 보일러의 운전 중 파열 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에 수위 상승. 수위가 높을 때 과열 사고 안 일어나죠. 수위가 낮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먼 거는 1번이네요. 수위가 상승됐을 때 파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보시면 2번 강도 부족, 그 다음 취급 불량, 기계류의 고장, 얘들은 전부 파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2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23번 전기 화재의 원인으로 고압선과 저압선이 나란히 설치될 경우 변압기의 1, 2차 코일을 절연 파괴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은 해가지고 자, 변압기 고압선과 저압선이 이렇게 나란히 있대요. 근데 절연이 파괴됐어. 절연이라는 건 뭐예요? 절연. 절연이라는 거는 우리 절연 테이프 있죠? 전기 테이프. 절연 테이프라고도 하는데 그 보통 선을 까게 되면은 거기 이제 뭐 선을 다른 선을 연결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서 절연시키잖아요. 즉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하는 성질이 절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파괴됐대. 잘 생각해 보세요. 선이 두 개가 나란한데 이 두 선의 절연이 파괴됐어요. 그럼 전기가 어떻게 돼? 서로 막 이렇게 만나려고 하겠지. 만나서 스파크 튀다가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고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걸 뭐라 한다?
전기가 만난다. 혼촉이라고 합니다. 혼촉. 혼촉.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뭐다? 3번. 혼촉이 되겠죠. 혼촉. 전기가 만나니까. 자, 다음 24번 문제. 기계 작업 시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취급자나 보조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맞는 소리죠. 그럼 2번에 칩이나 절삭된 물품에 손을 대지 않는다. 칩이나 절삭된 물품 날카롭단 말이에요. 손대면 잘못하면은 다치죠. 그 다음 3번에 사용법을 확실히 모르면 손으로 움직여 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사용법 모르는데 함부로 만지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다쳐요. 그 24번에 틀린 것은 3번. 4번에 뭐 기계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당연한 소리고.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5번. 보호구의 적절한 선정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작업에 적절한 보호구를 사용한다. 맞는 소리고. 그럼 2번에 작업장에는 필요한 수량의 보호구를 비치한다. 이것도 맞죠. 그럼 3번에 보호구는 방호 성능이 없어도 품질이 양호해야 된다. 방호 성능. 자, 보호구는 방호 성능이 어떻게? 무조건 있어야 되죠.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잖아. 근데 방호 성능이 없어도 품질이 양호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방호 성능 있어야 된다. 25번에 틀린 거는 3번. 자, 그 다음 26번. 냉동장치의 냉매배관에서 흡입관의 시공상 주의점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에 두 개의 흐름이 합류하는 곳은 T이음으로 연결한다 돼 있는데 자, T이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T자 이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왔다, 유체가 왔다, 냉매가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갈라져요.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T이음 하게 되면. 그렇다면 두 개의 흐름이 합류되는 곳은 뭘 해야 돼? 아이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개의 흐름이 여기 배관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분배기. 분배기라고 합니다. 분배기. 그래서 두 개가 합류하는 데는 뭐다? 분배기를 설치해 줘야 된다. 그래서 26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7번. 압축기의 상부 간격 탑 클리어런스. 요 녀석이 크면 냉동 장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 압축기가 있고 요 피스톤의 상사점, 피스톤을 최대한 밀어 올렸을 때 요 위의 간격을 탑 클리어런스라고 하죠. 그럼 이 녀석은 크면은 탑 클리어런스가 크다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악영향이지. 악영향이지. 자, 악영향이다. 요거 생각하고 보세요. 1번에 토출가스 온도는 낮아진다. 이거는 좋은 영향이죠. 틀린 거예요. 그 다음 2번에 최적 효율이 상승한다. 효율 상승하면 좋은 거잖아요. 틀렸고. 그럼 3번에 윤활유가 열화되기 쉽다. 요 녀석이 악영향이네. 그래서 압축기 상부 간격이 크면 냉동장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3번이 답이죠. 윤활유가 열화되기 쉽다. 악영향. 4번도 뭐 냉동 능력이 증가한다. 좋은 영향이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28번. 200볼트, 300와트의 전열기를 100볼트 전압에서 사용할 경우 소비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그래서 몇 킬로와트인가를 물었는데 답에 보기에 보시면, 근데 이 28번 같은 경우는 전문항이 답으로 처리가 됐어요. 왜냐? 보기를 잘못 준 거죠. 200볼트, 300와트 돼 있는데 300와트를 300킬로와트로 바꿔야 됩니다. 단위를. 그래야지만 답이 나와요. 안 그러면 뭐 0.007호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보면은 주어진 조건 적을게요. V1 전압이, 첫 번째 전압이 200볼트고 그 다음에 300와트 돼 있는데 요게 전력이라고 하죠. 전력 P1이 300와트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잘못 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요거를 300킬로와트로 바꿔야 됩니다. 300킬로와트. 그 다음에 V2가 두 번째 전압이 100볼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 한번 읽어보죠. 200볼트 300킬로와트의 전열기를 100볼트 전압에서 사용할 경우 소비 전력은 해가지고, 자,
P2는 얼마냐 이거예요. 요걸 구해라. 자, 그럼 우리가 전력 구하는 공식 알아야 되죠. 전력 구하는 공식은 자 P는 R분의 V 자승입니다. P는 R분의 V 자승. P가 전력이 되고 R은 알죠? 저항. V도 알죠? 전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P2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P2.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값은 V2는 있어. V2는 있는데 P2를 구하려면 저항값이 없는 거예요. 저항값. 그럼 저항값 뭐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위에 거 있잖아요. 위에 거. 얘들 가지고 우선 저항을 구해주고 그 다음 P2를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저항값 구하려면 R은 P랑 R이랑 자리 바꾸면 되죠. P분의 V 자승과 같죠? 그럼 이대로 넣어보면 V1이 200V 200의 자승 나누기 P가 지금 300kW 3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대로 구해보면은 133.3kW 저항이죠. 여기 133.3 Ω이 됩니다. Ω. 저항이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저항값 R이 133.3이다. 그죠? 요대로 이제 요 R값 가지고 다시 요걸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P2는 결국 P2는 뭐다? V2 넣으면 되죠. V2가 100V의 자승이고 저항이 얼마다? 133.3 3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75kW가 나옵니다. 75kW. 왜? 요게 kW니까. 만약에 문제랑 똑같이 요게 와트가 되잖아요. 문제랑 똑같이 되면 요 단위가 와트로 바뀌어버려요. 와트로. 그러면은 그 보기에서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전문항이 답이다 라고 그때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요 300이 kW로 바뀌어져야지만 답이 2번 75kW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죠. 28번 같은 경우는 내가 틀려도 전문항 답이라고 했으니까 한 문제 얻어 걸리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요렇게 구한다라는 거는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 29번. 흡수식 냉동기에 사용되는 흡수제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1번 용액의 증기압이 낮을 것. 증기압이 낮아야 잘 혼합되죠. 그 다음 2번에 농도 변화에 의한 증기압의 변화가 클 것 돼 있는데 증기압의 변화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나머지 3, 4번 읽어보면 3번에 재생에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그래야지 쉽게 쉽게 재생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4번에 점도가 높지 않을 것. 잘 순환해야 되니까 29번에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30번 냉동장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냉동톤 RT가 있다. 1 냉동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모르시면 그냥 외워버리셔야 돼요. 이 문제는 나오면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예요. 틀려버리면 골치 아파.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영도시 물 1톤을 24시간에 영도시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 요거를 구해보면은 뭡니까? 1RT가 3320kcal/h.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 영도시의 물 1톤을 24시간에 영도시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 자, 다음 31번 암모니아 냉매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1번 물에 잘 용해된다. 그래서 암모니아 냉매 쓸 때 흡수제로 물을 쓰는 거잖아요. 1번 맞고. 그럼 2번에 밀폐식 압축기에 적합한 냉매이다 돼 있는데, 자, 암모니아라는 거는 아까 특징 나왔죠. 비열비 K값이 높기 때문에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진다. 그로 인해 워터자켓을 쓰는데 만약에 밀폐 형에 암모니아를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열을 가해도 뿡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1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밀폐형 압축기에 적합한 냉매가 아니고 개방형에만 써야 돼요. 잘못하면 터져버린단 말이야. 31번의 답은 2번. 자, 다음 32번 동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전기 및 열 전도율이 좋다. 그래서 우리 냉동장치 보일러 요런 데 많이 사용되죠. 그 다음 2번에
가볍고 가공이 용이하며 일반적으로 동파에 강하다. 이것도 똑같이 냉동기나 보일러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 3번 산성에는 내식성이 강하고 알칼리성에는 심하게 침식된다 돼 있는데, 자 동강 같은 경우는요 산성에 약해요. 산성에 취약하고 알칼리성에 강합니다. 자 그렇다면 3번에 산성의 내식성이 약하고 알칼리성에는 심하게 침식되는 게 아니고 알칼리성에는 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 32번에 틀린 거는 3번 반대로죠. 자 그 다음 33번 문제, 회전 날개형 압축기에서 회전 날개의 부착은, 자 이건 그냥 외우세요. 2번에 원심력에 의하여 실린더에 부착된다. 회전식이니까. 자 그 다음 34번 회전식 압축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립이나 조정에 있어서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된다. 왜? 회전수가 조금만 바뀌어도 용량이 엄청나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정밀도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2번에 대형 압축기와 저온형 압축기에 많이 사용된다 돼 있는데, 회전식은요 얘는 일단 소형에 사용이 돼요. 소형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근데 대용량으로 만들 수는 있어. 대용량으로 제작이 가능할 뿐 주로 소형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온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온형이 아니다. 회전식은. 그래서 34번에 틀린 건 뭐예요? 2번 대형 압축기와 저온형 압축기에 많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주로 소형 압축기에 사용되고 저온형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4번의 답은 2번이 틀렸고 나머지 3, 4번은 맞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5번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의 열은,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 물이 끓었다. 증발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증발했다. 그래서 증발 잠열 또는 뭐 증발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고로 35번의 답은 3번 증발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